또 애터미에 관해 가지고 많은 것이 아주 또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애터미는 일단 제가 오늘 강의를 할 거는 기초 사업 설명인데 이렇게 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가? 네, 그리고 애터미는 어떤 회사인지,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우리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 여러분 보셨나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자주 서진 않거든요. 아마 이 무대에 서기는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사업 설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고향이 중국이고요. 지금 한국에 온 지 11년이 됐어요. 네, 중국에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제가 상해 소주 쪽에서 인사, 회계, 그리고 통역, 총무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한 3년 동안을 했었어요. 그러다 신랑이랑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왔을 때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일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랑이랑 집에서 가만히 놀 수는 없어요. 한국에 왔는데 물가도 높고 뭐도 높은데 내가 한국에서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혼자 일하면 그 당시 10년 전에는 한 200만 정도 겨우 벌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같이 하면 어때요? 적게 벌더라도 200 이상은 넘을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임신한 상태에서 임신 초기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딱 막가진 그가 없는 거예요. 공장 같은 데 회사 같은 데 갔는데 막 너무 막 냄새가 나고 멀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 일자리가 어떤 거냐면 화장품 면세점이었어요. 거기에서 캐셔랑 사무실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여자 직원만 요구한대요. 전화 드려가지고 혹시 거기 남자 직원도 필요하세요 하니까 남자 직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어떻게 잘생기셨어요? 이래. 그래 제가 우리 신랑을 물어보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잘생긴 것 같은데 일단 내일 만나보는 게 어때요? 이래가지고 일단 우리 둘이 같이 손잡고 면접 보러 갔어요. 그 면접 보러 갔는데 우리 신랑이 키도 저는 키가 작은데 오늘은 이 힐을 신고 좀 이렇게 자존심을 좀 넣고 왔어요. 우리 신랑은 키가 한 178이고 엄청 잘생겼어요. 진짜 다른 분들이 다 잘생겼다 할 정도로 이렇게 잘생겼거든요. 가니까 둘이 같이 면접하는데 둘 다 면접에 통과를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기존에 중국에 있을 때 그래도 둘 다 그 한국 업계 이런 회사에서 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왔는데 그때 월급이 얼마냐면 저희 신랑은 저랑 130, 130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때요? 신랑이 혼자 200도 안 버는 것보다 제 둘이 같이 벌어서 260 버는 게 더 많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배가 뚱뚱하다 해도 근데 임신한 거를 속이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회장, 우리 사장님한테 우리 인정을 받자 했는데 그쪽 편에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제가 한국 쪽에 그 중국에 있을 때 그 한국에서 유명한 더 좋은 ERP 프로그램을 이미 그쪽 편에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보니까 그 모든 프로그램을 제가 같이 응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온 분들은 이 회사에 왔을 때 이 사무실에 왔을 때 보니까 이게 여자분들이 캐셔들 다 손으로 손작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재고 관리도 그렇고 모든 포스의 관련을 다 수작업을 해가지고 저랑 저희 신랑이 이미 이런 경력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바로 다 이거 인터넷으로 진행을 하고 빨리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하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사장님이 바로 월급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한국에서 같이 아주 편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5개월 되니까 배가 점점 부러우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저는 사장님이 저를 자르겠다 했는데 오히려 야 사무실에 좋은 의자 있으니까 가지도 앉아 이렇게 하면서 이 한국 생활을 적응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좀 한국어도 서툴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 시기 이렇게 여행업 한국에 말한 여행업에 제가 정착을 하게 됐고 그렇게 차츰차츰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애는 출산을 하고 바로 또 출근을 했어요. 그때는 좀 한국에서는 둘이 어차피 벌어야 되니까 돈 벌러 왔잖아요. 5년만 하고 가자 했는데 임신을 덜렁하고 여기서 애를 낳고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한 달에 점점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여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친구들 쪽에서는 그래도 잘 번다 하는 축에 속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신랑은 가이드 쪽으로 해가지고 그때 많이 잘 벌었거든요.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행업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행업이 진짜 모든 여행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시대가 엄청 빨리 변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맞게 여행업이 그렇게 빨리 변한다는 걸 그는 그때 알았어요.
거기가 아마 애터미를 제가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행업을 하나 했을 때 보면은 모든 게가 연관성이 딱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했을 때 보면은 저희가 여행업을 했을 때 초창기에는 연평도 사건, 북한에서 그 막 전쟁이 일어나고 갑자기 중국 여행객이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쫄따라 망해가지고 저는 그 첫 회사에서 직장에서 잘렸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또 여행업이 또 다 뭉개가 돼가지고 완전히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신랑이 제가 둘째를 17년도 둘째를 임신한 시기에 신랑이 돈을 잘 벌었어요. 한 달에 지금 800씩 벌어왔는데 갑자기 사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드가 터지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무역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끊겼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였어요. 이때까지 애를 첫째를 데리고 임신할 초기까지 일을 했는데 신랑이 그 전달까지 7,800 벌어오니까 전 집에서 이제는 애를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직장 그만두려고 할 때 사드가 터져가지고 그 다음 달에 아예 수입이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은 야, 이 시대의 흐름이 영원한 것이랑 없구나. 그때는 저도 그 업계에서는 진짜 어느 정도로는 어느 회사에 가도 스카우트 해도 잘 볼 정도로 한 17, 18년을 했으니까 우리 신랑도 가이드 업계에서 5, 6년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완전히 온정된 상태거든요. 그 둘을 이 업계로 잘 키우면 되겠다 했는데 완전히 둘 다 영원으로 된 상태에 있어가지고 아, 다시는 나는 여행업을 안 하겠다. 둘째를 낳고 애를 잘 키우고 그때 뭔가를 저는 하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때 보험이랑 부동산을 하는 와중에 친구를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세미나장에 한번 초대를 해서 갔는데 그때는 저는 그게 눈에 안 보였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양재의 더케어 호텔에 한번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뭐를 하고 있을까? 이런 세미나장에 누군가 강사가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또 강의를 한다는 게 좀 뿌듯하긴 합니다. 3년 전을 되돌아보면은. 근데 그 당시는 거기가 눈에 한마디도 안 들렸고 그 말도 안 들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스폰서님이 장예정 본부장님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때 우리 장예정 본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터미는 엄청 쉬워요. 우리가 애터미 제품을 써서 그 감동을 전하면 된대요. 진짜 저는 이 말이 너무 웃겼어요. 저 지금도 생각해도 그 말이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동을 받아서 저는 그냥 겉웃음했어요. 제품을 써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줘?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러고 다시는 연결 안 했는데 본부장님이 계속 저를 후속을 꾸준히 한 상황에서 3개월 만인가 저도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우연히 저희 집에 이브닝 사종이랑 비비크림하고 선크림을 가져다 둔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공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그리고 요청하는 게 한번 분당 센터로 오세요. 센터로 오세요. 센터로 오세요. 저희 집은 부천이에요. 너무 멀잖아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그때 16개월, 1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계속 한 번은 와봤는데 5층 엘리베이터 올라갔는데 그때 장예정 본부장님 어머님이 저희 마중 왔는데 피부를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물어봤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는 게 60이래. 근데 제가 옛날에 어디서 출근했어요? 화장품 면세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볼, 지금도 그래요, 제가. 사람을 보면 피부를 먼저 봐요. 왜냐면 이때까지 제가 화장품 업계에서만 했기 때문에 사람 보면 피부를 먼저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신발 가게 가면 신발 파는 사람들이 봐요. 신발을 먼저 보고 가방을 먼저 보고 자기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틀리잖아요. 저도 그때 발 피부를 봤는데, 어머! 우리 업계에서 일하는 언니들은 화장품을 팔기 때문에 진짜 좋은 피부샵에 다니고 좋은 화장품을 쓰는데도 우리 이 본부장님 어머니처럼 피부가 안 좋은데 이분은 왜 이렇게 피부가 좋을까 했는데 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 여기 화장품이 너무 좋은가 보다. 그리고 다시 여기 센터에 왔는데 다 피부가 삐까파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회원 가입하면 무조건 그냥 무의식적 누구도 나한테 좋단 말 안 했어. 무의식적으로 이 화장품을 사서 써봐야 되겠다고 썼는데 제 피부가 어때요? 좋아 보이시나요? 네. 그전에도 저도 비싼 거를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시대가 변화가 어디도 모르게 우리가한테 위기가 닥쳐오는 거거든요. 일단 요즘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고령화 사회. 저번에 고령화 사회 하니까 저 며칠 전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 여기 한국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농촌에서 자라가지고 집에서 똥개를 키웠어요. 똥개 했어요.
강아지가 사람이 똥을 먹을 수도 있고 똥개똥개 했는데 오랜만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똥개 두 마리가 작은 게 강아지가 있더라고. 근데 막 눈곱이 나오고 막 해가지고 그러면서 강아지 말을 하다가 이러는 거야. 야, 요즘 강아지는 막 14년, 15년 산대. 옛날 강아지는 한 몇 년밖에 안 살고 죽었던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저희 강아지도 그때 자주 죽었거든요. 그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제가 어떤 걸 생각하냐. 야, 고령화 사회가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도 그렇지만은 강아지들도 요즘 얼마나 좋아요. 예방 접종이 아프면 진짜 강아지가 가끔씩 저는 이러거든요. 나 힘들고 막 할 때는 강아지들을 보면은 사람들을 안고 가고 키우는 분들이 많지만은 야, 내 인생에 되게 개팔자보다 못하네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너무 이쁘게 키우잖아요. 그렇듯이 강아지 수명도 늘듯이 우리 인간의 수명은 더 늘잖아요. 좋은 게 많고 이 의료 기술이 너무 발달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 문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라이프스타일도 엄청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삶이 진짜 많이 변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애터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더 다른 사람보다 체감적으로 더 잘 느낄 거예요. 근데 코로나라 해서 그냥 자리 집에만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있어요. 세상이 내일 모레면 좋아지겠지, 내일 모레면 좋아지겠지. 코로나가 초창기 올 때 우리도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코로나가 딱 왔을 때 애터미 사업이 제가 19년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델라다가 안 될 시점, 막 1월 달쯤에는 안 델라 한 6, 7개월 막 열심히 열정을 불살라서 했는데 안 되면 어때? 아이씨 되는 거야, 많은 거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시점이 뭔가 막 이렇게 슬럼프가 올 시점에 코로나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신랑이랑 아이랑 2시 막 12시에 줄 넘게 하고 우리 집이 2층이어가지고 밑에 사람이 없거든요. 줄 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좋은 시간 한 달 동안 보낸 것 같은데 이 코로나가 없어질 시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도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신랑이 계속 그거를 하면서 많이 안 좋아졌다 했는데 이때까지 우리 신랑은 힘든 일을 못 해봤어요. 한국 와서도. 다른 사람들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오신 우리 사장님들이 여자분들은 오면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남자분들은 오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배경을 보면은 진짜 중국에서는 선생님 제 주변 진짜만큼 선생님들도 하고 공무원신도 하고 진짜 원래 배경이 되게 좋아하시던 분도 있고 뭐 어차피 뭐 여러 가지 하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배경이 뭐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 와서 진짜 힘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한국에 와서 오래 있었지만은 제가 둘째를 임신 초기 한 두 달 됐을 때 뇌출혈로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중국에 들어가신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생각하면 이래요. 힘들게 어때요? 고령화 사회다 뭐라 하지만은 힘들게 돈을 벌어서 그냥 자식한테 쓰고 쓰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갑자기 병이 걸려버리면 이때까지 벌어온 돈? 이때까지 한 게 아마 우리 엄마도 뭐라 안 하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 인생이 허황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을 거예요. 일단 자식들이 잘 되면 되는데 자식들이야 효도를 하려고 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애가 둘이면 어때요? 내 삶이 더 바쁘잖아요. 내 애밖에 안 보여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그렇게 물고 빨고 이쁘게 키웠지만은 내 새끼가 나면은 내 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 왜 고령화 사회가 더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냐면 옛날 부모님들은 더 하거든요. 벌어서 그냥 자식한테 공부시키고 뭐 하고 자식. 요즘에는 시대가 좀 변해. 그래도 요즘에는 애들 자식 교육에만 더 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이후에 노후가 우리 노후도 걱정되고 부모님 노후도 걱정되지만 우리 노후도 더 걱정이고 우리 때는 진짜 그래요. 저희 어머니 때까지는 돈을 벌어서 다 벌어서 집에다 보냈어요. 그냥 여기서 겨우 자기가 먹고 살 것만 딸랑 남기고 다 중국으로 보내서 여기를 우리 저희 공부시키고 뭐 하는데 뭐 집 사고 하는데 버텼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희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돈을 벌어서 이렇게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어요. 거의 모이는 거 없어. 근데 저희 생활뿐만 아니라 요즘에 쓰는 사람들을 보면 다 신용카드 쓰세요. 요즘에 저성장 시대 해가지고 요즘 뉴스도 그렇고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는 그거를 제가 많이 왜냐면 요즘 시대가 어때요? 경제가 많이 저성장 시대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 저성장 시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면은 그게가 있더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은 힘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어떤 것 때문에 힘드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러시아랑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많이 분식집 같은 데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고 원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점점 물가가 오르면 어때요? 우리 국민들이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 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 어때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야, 코로나가 이제 좀 풀려서 괜찮게 먹고 살 만하다 하니까 물가가 폭락을 하니까 완전히 폭등하잖아요. 올라가니까 이거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대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올리면 저기서 올라가고. 근데 저희가 이 곡식이나 이런 것 같은 게 제일 많이 밀 같은 거, 명 이런 거 나오는 제일 큰 국가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그리고 인도 쪽이라고 하는데 인도 쪽에는 지금 요즘에 기후 변화가 여기도 너무 빨리 덥잖아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게 곡식이나 같은 게 그렇게 쉽게 옛날 다 수입으로 왔는데 지금 수입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종종이 원인 때문에 우리 생각지 못하는 원인 때문에 지금 우리 삶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온라인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 사장님들도 온라인 쇼핑을 요즘에는 애터미를 통해서 하고 있죠. 온라인 쇼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진짜 생필품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라이프스타일도 그렇고 많이 잠깐만요.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좀 보면은 안 좋아진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 공항 같은 경우에 면세점 같은 경우 우리가 제가 했던 업종이거든요. 비행기가 어때요? 거기 안 나오고 우리 옛날 아시아 그 어느 항공이 이제 안 없어진 항공도 코로나 시기에 없어진 항공도 되게 많았고요. 진짜 면세점은 그 이쪽에 대한항공에 있는 것좀 신세계 면세점도 빠져나왔고 엄청 많은 그 면세점이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던 언니들도 많은 일자리를 뺏겼어요. 그리고 이 금융 보험 같은 거는 보험 쪽을 또 얘기하면은 보험에 직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저희 파트너 중에서도 보험을 하다가 제가 오랫동안 같이 컨택을 했던 사업자인데 그때 계속 보험 때문에 보험을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랑 같이 지금 애터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못하다 보니까 애터미가 오히려 주업이 돼가지고 지금은 저희 오른쪽 날개가 돼가지고 지금 좀 훨훨 날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희 든든한 파트너가 보험을 하시면서 됐고 그리고 보험 쪽에 제가 또 아시던 언니가 진짜 친한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언니도 기존에는 보험을 열심히 했는데 한 번은 어디가 상하거나 혹은 코로나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 저도 잠깐 걸렸었는데 그때 저희는 수입이 한 500 정도 되는데 그 언니는 보험이잖아요. 사람을 누군가 만나야 돼. 계속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수입이 거의 없어서 그 다음 달 한 두 달을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이랑 이거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애터미는 처음에는 힘들지만 뭔가를 만들어 놨으면은 제가 그 당시 보험이랑 애터미를 했을 때 애터미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3년을 열심히 했을 때 보험은 또 해야, 또 해야 되고 그 다음 달 또 해야 돼. 애터미는 내가 처음은 조금 그 누구보다 힘들어 보이고 막 열심히 뛰고 얘는 뭐 저런 다치지 않은 꿈을 허황하게 저렇게 맨날 저러고 다니나 옆에 사람들 보기는 그렇지만은 제가 3년 뒤를 지금 딱 3년 됐거든요. 7월 1일부터니까 딱 3년인데 지금 보면 진짜 내가 이 애터미란 도구를 선택하기 잘했구나. 처음 1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첫 1년은 제가 한 20만 달 때 됐고 30만 달 때 됐고 첫 1년이 그렇게 순일이 없진 않았어요. 코로나 시기도 처음에는 그거를 막 만들어가는 기간에서 잘 되진 않았지만은 그 시간을 견뎌내고 그 시간에 제가 계속 노력을 하고 만들었더니 지금은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그게 구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은 좀 어렵지만은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하나 다른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비를 이런 장소에서 와서 저랑 같이 하는 파트너나 스폰서님하고 그 고비를 한 발짝 넘겨갈수록 그 새로운 것이 또 보이고 새로운 그런 것이 저희한테도 돌아옵니다. 진짜 숙박업은 제가 또 얘기하려면 가끔씩 요즘에 많이 보면 옛날에는 뭐 모텔, 호텔 뭐 이런 곳들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뭐라 됐나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자주 사람들 못 만나게 하거나 뭐 하니까 오히려 고시원으로 장기적으로 그 안에 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바깥으로 문 닫은 데도 많고 요즘에는 진짜 문 닫는 데만 그리고 노래방 같은 이런 문에 예술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문 닫았잖아요. 제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이어서 더 그렇고 옛날엔 진짜 저희 노래방 다니기 좋아했는데 1, 2년 동안 못 다녔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저희 아는 오빠는 집에다가 노래방 기기를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끔씩 즐기곤 했답니다. 그래서
진짜 온라인 유통만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고령화 시대에 있고 노후 준비가 진짜 중요한 것이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시죠. 50대 이상으로 봤을 때 50대 이상부터 내가 일을 해야 될 60세부터 은퇴를 해야 되면 내가 일을 해야 될 시기가 적어도 35년에서 30 지금 100세 시대라 하잖아요. 회장님 맨날 대수 없으면 140살까지 산다고. 제가 지금 38살이거든요. 근데 38살 동안 제가 진짜 많은 것을 해온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릴 때 뛰어놀던 거 뭐 하고 지금 애 낳고 일하고 뭐 하고 애터미 하고 막 이것도 막 그런 38년이라는 시간도 이렇게 긴데 내가 돈을 못 벌고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 내 마지막 이 40 몇 년이라는 시간을 지낸다는 거는 생각만 해도 좀 저희가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이랬어요. 야, 40 몇 년 동안 내가 지금 38살인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많은 걸 겪었는데 40 몇 년 동안 내가 돈도 못 벌면서 이런 생활을 지내야 된다고?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섬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래 애터미를 선택하기 잘했구나. 우리 김연수 임페를 보셨잖아요. 70대 얼마나 그렇게 허황한 그런 삶을 누리세요? 그리고 우리 애터미에서도 3억을 버신 그 80대 할머니도 얼마나 못 드세요? 그 손녀 손자들이 진짜 그 후대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를 보면 아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데 우리는 진짜 지금이 아니어도 노후를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노후가 저는 지금 생각한 거래요. 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노후가 나를 위해 노후도 좋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AI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요즘에는 저번에 제 친구랑 놀러 갔는데 이러더라고요.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나보고 야 우리 거기 그 어디지 대천수 해수욕장 거기에 그 섬으로 배를 타고 섬으로 건너가면은 거기 엄청 좋은 땅이 있대요. 근데 1억이면 판대. 제가 이런 돈 이런 거를 이렇게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일단 이거 제가 찜에 그렇게 많은 땅이 아니에요. 섬으로 지나가서 무슨 섬이 있대요. 그 섬까지는 안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그거 어떻게든 가보려고요. 근데 그 지금은 거기가 엄청 저렴하대요. 엄청 저렴한데 나중에는 왜 거기가 비싸지냐. 우리 교통수단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거기가 다리가 나아지면은 거기가 비쌀 수 있다는데 나중에는 거기 다리 나올 필요가 없어. 요즘에는 뭐예요? 교통수단의 드론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번에도 2020년도, 18년도, 19년도 요 시점에부터 이미 한강 쪽에서 여의도 거기에서 드론으로 서울 이렇게 택시로 시 운영을 했던 적도 있고 아직까지 완전히 그렇진 않지만 하늘에서 뭔가를 다 이뤄낸다 하면은 공항까지 가는 게가 20분이래요. 서울에서 가는 게가 20분이면은 그러면 돈 있고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우리가 뭐를 이용하겠어요? 당연히 드론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택배 같은 것도 그래요.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업종이 뭐예요? 택배 업종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젊은 사람들도 배달 그리고 택배 이런 거를 모든 거를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택배도 이제는 다른 거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모든 게 그 AI. 저번에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20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몸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 간호사들이 많이 힘들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을 돌봐야 될 사람은 많은데 간호사나 이런 분이 적어가지고 일본에서는 이제는 AI로 되는 간호사가 또 나왔대요. 근데 그렇게 더 잘하신대. 보살펴주고 뭐 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병원에 이렇게 애기 날 때나 병원에 있긴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와서 뭔가를 해 해준다는 게 불편해. 근데 예를 들어서 로봇이 그냥 와서 나를 뭔가를 이렇게 뭐 이것저것 간호를 해준다면 그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점점 많은 것이 AI가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까지는 괜찮아.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어. 우리 사장님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나 때도 조금 힘들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 아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요즘에 저도 이렇게 봤을 때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인도 곡식 식량 쪽을 얘기하면서 인도가 기후가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고 하면서 지금 식량이나 이런 게 모든 게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애터미가 진짜 대단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애터미 지금 어때? 포장이나 뭔가 모든 걸 다 바꿨잖아요. 그리고 블루마린 캠페인이요, 뭐요, 환경에 관한 거를 진짜 많은 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돌이켜 보면 진짜 식당이라는 이거랑 우리 애터미가 이렇게 연관성을 또 다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후대들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 그때까지는 저는 잘 몰랐어요. 저도 애터미를 하면서 많은 가치관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 먹고 살고 애들 잘 키우고 그냥 이것만 했는데 내 개인적인 거에서만 하냈는데 애터미를 하면서 이 우리 회장님이 마인드가 진짜 좋고 회사에서도 항상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도 생각하지만 이 모든 지구에 대한 모든 환경까지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포장이 제일 처음에 바뀌었을 때 특별히 그 콜라겐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꾸 밑바닥이 빠져가지고 두루룩 흘러내려서 조금 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또 다시 그거를 보완을 했지만은 그래도 회사에서는 항상 우리 사업자들 위해서 모든 거를 환경이랑 그런 거를 한다는 게가 아 진짜 대단하구나. 저는 일단 애터미에 있는 여기에 있는 자체가 되게 자부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백세를 위해서 그 후대를 위해서 우리 애터미란 사업을 꼭 알아봐야 될 거거든요.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고 전쟁 우리가 어디 전쟁을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근데 전쟁이 또 저기에서 전쟁이면 지금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어차피 길어지면은 각자에게 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모든 게가 지금 폭등하는 게 코로나를 이어서 전쟁 때문에 모든 게가 또 영향을 가지잖아요. 전 세계적인 게가 환율도 그렇고 모든 게 환율도 진짜 장난이 아니고 지금 뭐예요? 그 금리 같은 것도 금리도 오르는 것도 물가 상승이 너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가치를 올려야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거든요. 뭐래도 정부에서 뭐래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애터미를 하면서 저번에 금리가 오르고 모든 게가 올랐을 때 저는 생각했던 게 애터미의 이번에 가격이 살짝 조정이 됐지만은 애터미 회사에서 콜마 비엔체에서 하는 거는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그냥 다른 업체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오른 부분만 빼고 그것도 몇천 조금씩 기본적으로 5%에서 7%가 다른 거는 다 물가 상승률이 많은 거는 한 10% 이상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 애터미는 한 5% 얼마 진짜 가격이 미세하게 어쩔 수 없이 오른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진짜 애터미 회사에서는 진짜 대단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득은 대부분 하고 있는 소득이 노동소득이잖아요. 노동소득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노동소득. 노동소득을 해서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또 많겠지만 노동소득을 해서 이때까지 해와서 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찾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본소득,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뭐 지금 금융소득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자율이 높았고 다 이 돈이 좀 있어가지고 적금이라 하는데 저는 요즘에 적금을 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적금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가서 어디 가냐 은행 가면 대출하러 가지 진짜 뭐 은행에 적금을 하러 간다는 분은 거의 없고 그리고 금리도 점점 안 좋으니까 옛날 같아서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시스템 소득 저희가 하고 있는 게가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그럼 시스템 소득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저작권도 있고 뭐 책 쓰는 분들은 작가들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멤버십을 만들어서 만드는 시스템 소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제가 처음에 어땠어요? 진짜 애터미는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혼자 해야 되잖아요. 나 스폰서님이랑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다가 차츰차츰 거기가 내가 좀 더 하면서 내 멤버십 만들어서 나랑 같이 하는 사람 점점 많아지면서 이 멤버십 점점 형성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음에는 이런 사업 설명회나 이런 데 많이 왔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딱 10억에 고쳐가지고 10억 하면서 다녔으니까 진짜 주변 친구들이 저를 잘 안 만나줄려 했어요. 저는 그 10억에 딱 고쳤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제가 한국 와서 열심히 10년 동안에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계산해보니까 장애란 총장님이 한 7년 동안 애터미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한 1,500만 됐을 때 제가 만났을 때 1,000만 정도는 일단 그때 리더스에 이미 들어갔을 시점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희 신랑이랑 저랑 잘 벌다가 완전히 다 수입이 0이 됐을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생각했어요. 야, 그 7년 동안 내가
나도 그때 애터미를 만났었으면 열심히 했었으면은 그때 그런 소득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내가 만났던 이 시기 애터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장혜란 총장님이랑 그때 애터미 했을 때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노종호단다 맨날 그러다 엄동설안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애터미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렇게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할 때 제일 좋은 시기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19년도에 만났다고 하잖아요. 19년도에 애터미가 그때 어떤 걸 했냐면 19년도에 딱 10년이라 해가지고 아자몰이 열렸어요. 그렇게 말하고 말하던 아자몰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카드를 발급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카드가 그렇게 나오면서 그렇게 거기가 그렇게 뭐 자랑할 거래 이런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카드가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가 큰 은행, 우리 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이런 거 외에 신용카드 같은 거, 뭐 체크카드 같은 거, 그리고 뭐야 큰 회사, 롯데, 삼성, 현대 이런 데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의 애터미 카드. 지금 뭐 해모임 만드신 분 있어요? 저는 해모임 카드 지금 만들어 쓰고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해모임 카드를 계산하려 했는데 제가 갈 때마다 그 사장님한테 해모임 하나씩 드려요. 그래 그 사장님 아니 아니 뭐 또 주세요? 또 아니 괜찮아 이런 거예요. 아니 사장님 계산해야죠. 와 이거 카드예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가 진짜 이렇게 하나 카드가 나오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막 한참 하려고 할 때 2020년 4월 저는 고향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중국 하면 10년 동안 기다렸던 분들도 있고 중국에서 열심히 열리기 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했던 분들이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끝까지 견제하신 분들은 지금은 진짜 잘 되고 있잖아요. 중국이 갑자기 열린 거예요. 얼마나 행운이에요. 중국 시장은 진짜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었듯이 취소료면 7,980원인가요? 근데 거기가 PB가 왜 3,000원? 진짜 그 13억 인구가 한 사람 하나씩 취소료만 사봐. 한 통도 아니야. 하나만 사봐요. 하나만. 990원짜리 하나만 사봐도 그 포인트로 뭐를 가겠어? 본부장도 갈, 본부장 아니라, 크다운 총장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부터 이런 사업적인 게 되게 많아요. 옛날에 대리구매를 하거나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보면은 이 사업적인 게 어디 돈이 된다면 돈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를 하는 이런데 되게 빨라가지고 제가 만약 중국에 간다 하면은 아마 중국 시장 열렸을 때 저는 기쁘긴 했지만 간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해외 시장은 저희는 여기서 좀 탄탄하게 해가지고 지금 같이 해서 팀이랑 같이 지금 내년쯤에는 중국 시장을 튼튼하게 잡고 올해까지는 지금 한국에서 저희 여기에서 지금 단단하게 좀 팀도 잘 구성하고 여기에서 일단 중국 쪽인 이런 사업 방향도 잘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나랑 같이 하는 누군가가 나왔을 때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저는 지금 대만도 회원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번에 새로 어디가 나왔죠? 브라질이 열리셨잖아요. 브라질에도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부자 언니가 가입을 됐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도 지금 포인트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애터미는 처음에는 그래.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이거 안 된다 하지만은 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저도 힘들었거든요. 저도 막 할까 말까 이거 때려쳐 막 이럴 때가 매일 있을 때도 있어. 그런데 나와서 강의 듣고 스폰서 만나고 또 힘을 내고 또 힘을 내고 또 힘을 내고 또 한 단계 거치다 보니까 멤버십이 이렇게 엄청 많은 멤버십이 구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왔냐면 저도 이 파트너들도 진짜 어떨 때 보면 저도 그래. 야, 이런 데서 사장님이 파트너가 이렇게 똘똘한 파트너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 쪽에서 또 이렇게 커피숍을 하던 똑순이 또 파트너가 한 분이 있어요. 커피숍을 하다가 과감하게 때려치고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냥 지나가던 커피숍에 우연히 들러서 계속 후속 관리를 한 결과 우리 장혜란 총장님이 BMW 6 그거 몰고 오는 거 보고 상담을 하고 과감하게 바로 부동산에 그 커피숍을 내놓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저보다 강의도 잘하고 열정적이고 제가 저번에 가끔씩 통화하면 아이고 스폰서 같은 우리 파트너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파트너들이 이 좌측에도 보면은 저는 인맥이 그게 많지 않고 잘 팔 줄을 몰라. 그런데 다른 데에서 또
아모레나 그런 거 했던 데 있으신 분에서 물건을 막 왕창왕창 받아주고, 저는 강의랑 이런 거를 섬세하게 또 오메가3는 뭐가 해서 이런 걸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튼 좋아요. 드셔보세요. 싸고 좋아요. 아무튼 우리끼리 최고예요.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우리 사장님은, 파트너 사장님은 요건 요건 요렇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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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하고, 저는 성격이 털털해가지고 깐깐한 거 못해요. 저희 스폰서님인 장혜정 본부장님 또 그렇게 깐깐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거 이렇게 다 집어주고, 팀에 뭐 이석 있는 거 제 파트너 중에서는 또 이 컴퓨터를 잘한,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가 내 혼자 하기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모이면서 팀이 딱 구속되니까 너무 일이 재밌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그렇지만은 천천히 기다리다 보면은 이렇게 멤버십이 구성돼가지고 시스템 소득을 나랑 같이 하는 사업자들 엄청 나와가지고 시스템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 유통이라는 거는 우리 애터미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보면 옛날에는 어때요? 그냥 시장이잖아요. 내가 물물 교환이에요. 뭐 내가 이거 뭐 나는 양 뭐 이래 양 가죽이 있어. 너는 뭐 옥이 있냐 하고 이래가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래 시장이나 유통에서 서로 유통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됐고, 지금은 뭐예요? 4차 산업 재면 AI 기술로 되는데, 가끔씩 요즘에 우리 젊은 사장님은 쿠팡 같은 데도 아주 자주 쓸 거예요. 초창기 잘 안 쓰시나 봐요. 초창기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이랑 많이 썼을 때는 지금 뭐예요? 퍼스트 플랫폼 뭐 이렇게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노 회장님 말했을 때 나는 그거를 잘 뭐 이 4차 이거를 기술 혁명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보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 우리 아자몰이 나왔잖아요. 아자몰도 우리가 계속 쇼핑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사장님이 계속 보는 거 좋아하는 거, 나는 이런 옷을 봤다, 나는 고기나 과일에 관심 있어 하면은 이 카테고리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는 게 내가 좋아하는 품목들이, 이 사람이 모든 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다 정리가 돼가지고 다음에 옷을 좋아하기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옷이 계절에 따라서 계속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계속 뛰어나와, 이 사람이 자료를 내가 보는 데 따라서 얘가 다 정리를 해줘가지고 제일 웃장에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자몰도 나오면은 딱 봐가지고 네가 이걸 좋아한다면 다음에 네가 했을 때 네가 그걸 터치 안 해도 그 제품이 네 앞에 나올 거고, 신제품이 나오고 업그레이드 된 제품에는 네 앞에 나올 거고, 그렇게 너희 모든 자료를 그 안에서 다 공유를 해주고 띄워줄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애터미에서 지금 진행하고 아자몰 지금 뭐예요? 새벽 배송 어떻게 써보셨나요? 아자몰 새벽 배송. 우리 아직은 안 쓰겠지만 저희처럼 아기가 있거나 하는 집은 그거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집에서 안 있어가지고 몇 번인가 봤는데, 제가 사용하려고 몇 번 봤는데 집에서 밥을 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진짜 가게 저렴하고 자료가 너무 싱싱하더라고요. 저는 아자몰에서 애기들이 두 명 있으니까 즉석식품을 많이 사거든요. 근데 진짜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너무 싱싱하고 제조 그 유효 기간이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그거를 사용해 보시면 돼. 그래서 4차 해면 정보의 가치를 원천으로 해서 이런 게가 점점 있으니까 이렇게 점점 좋게. 그럼 애터미는 뭐예요? 공급자하고 소비자를 직접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이 유통 이런 게가 있긴 하지만은 그냥 소비를 할 거예요.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벌 거예요. 저는 애터미를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거나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애터미 지금 아자몰, 애터미몰, 그리고 우리가 PPO에서도 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를 다 공유를 해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으로 새벽 배송까지 나왔지. 그냥 내가 소비를 그냥 바꾸면 내가 수입이 되는데 왜 이거를 잘 알아 못 들을까?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이거를 내가 어차피 쓸 생필품인데. 그래서 애터미는 일단은 쉽게 하면은 방문 판매, 후원 판매, 다단계 판매인데 애터미는 다단계 판매예요. 일단 방문 판매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근데 내가 손님들한테서 마진을 버는 거예요. 마진을 버는 거를 방문 판매를 하고, 후원 방문 판매라는 건 나로부터 1단계가 있는 거예요. 내 밑으로 1단계, 내 밑으로 구매한 사람들은 1단계까지는 다 나하고 그 수입이 그 사람 파는 게가 나랑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다단계는 3단계 이후부터 그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매출이 나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이렇게 보시면은 다단계 업계에서 우리 국내 여기 다단계 업에서 우리가 보면은 애터미가 어때요?
지금 2위를 차죠. 지금 1위 거기 낸데 여기는 올해 작년에 우리 매출이 얼마예요? 2조 2천. 네, 2조 2천이고 지금 한국이 딱 두 가지가 제일 밑에 어디지? 제일 밑에 나오는 거가 하나 있긴 하던데 그게 우리 한국 거 외에는 전부 다 미국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거가 지금 2위 지금 거의 국외 해외 매출까지 하면 저희가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대단한 회사고요.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알아요. 다른 거를 봤을 때 다른 회사를 봤을 때 아까도 위에서 보다시피 매출이 진짜 이게 1조랑 4천, 2천 그 1등, 2등 외에는 진짜 5천도 안 되거든요. 매출을 보시면 막 700, 1000도 안 되는 거가 여기 보면 2천, 2천, 1000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애터미는 진짜 처음부터 해가지고 10년 만에 1조를 한 회사예요. 10년 만에 1조를 한 회사인데 그러면은 10년 만에 1조를 했으면은 20년 만에 2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어떻게 1년 만에 2년 만에 2조를 했을까요? 그게가 애터미에서 우리가 말한 멤버십 참돔이 전 세계로 이거 나가는 거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게가 돌파를 하고 나면은 1조에서 10년 후에 2조가 되는 게 아니라 1조, 2조, 다음에는 3조, 7조 이렇게 계속 나가는 그런 원리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법인을 보면은 지금 한 24개국까지 됐고 이제 브라질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몽골 언제죠? 다음 달인가? 아무튼 올해에 다 하는 해외로 진출할 나라. 애터미가 제가 했을 때 19년도에 나왔을 때는 14개국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있은 후에 애터미는 진짜 급속도로 해외 시장이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좀 우리는 애터미를 해서 어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걸 좀 진짜 몸으로 막 체험을 실감을 느꼈어야 돼요. 코로나라서 다 힘든데 애터미만 해외 매출도 좋아지고 해외로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어차피 애터미는 코로나라는 이게가 우리한테는 진짜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됐고 오프라인 옛날에 오프라인 다 비행기 뜨고 다녔는데 온라인을 해가지고 해외 시장 이렇게 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회사를 선택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또 기준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이 애터미를 봤을 때 아까 매출도 250억에서 이렇게 지금 거의 2조 2천까지 올해는 또 엄청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냐면은 애터미가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했다는 거. 그 초창기 스토리가 저는 마음에 되게 와닿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워낙 잘 됐던 회사거나 그렇다면 괜찮겠는데 회사가 아무것도 없었대. 회장님은 카니발만 들고 다녔었고 돈도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 후원방판으로 꺼준 돈을 어디가 빌릴 데도 없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후원방판을 시작하다가 나는 2009년에 자금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다단계로 4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회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게 대해서 저는 너무 거기가 마음에 와닿고 아 진짜 믿을 만한 회사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지금 공주에도 있고 진짜 이 24개국으로 이렇게 널리 퍼줄 수 있는 회사인지 그건 저는 거기가 우리 회장님이 그런 마인드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 회장님의 마인드는 뭐예요? 소비자의 성공이잖아요. 우리 고객이 성공, 우리 모두가 성공한, 소비자로서 성공하는 거, 그리고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 코로나 시기에도 제일 많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제일 많이 수입이 오른 데가 어디냐면 인터넷 쇼핑 생필품이래요. 뭐 어차피 코로나 못 나가지만은 그래도 써야 되잖아요. 누군가 다 써야 돼. 머리도 씻고 칫솔하고 밥 먹고 우리 다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새벽 빼서 뭐 다 했는데 뭐나 다 했잖아요. 이제는 애터미가 물류까지 다 책임지고 간다는데 우리가 왜 뭐가 힘들어서 내 자신이 마음이 힘들어서 머리가 무거워서 너무 많이 배우면 안 돼요. 배운 만큼 나서 써먹어야 돼요. 너무 배우기만 하잖아요. 애터미는 배우기만 하고 내가 밖으로 실천을 하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머리가 커져서 점점 힘들어져요. 나 혼자 힘들어서 쓰러진다. 그러니까 배우는 만큼 나가서 진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써본 제품이 너무 좋고 애터미가 어떻다는 걸 배운 거를 오늘 배웠어. 그러면 뭔가 생각 오늘 딱 꽂히는 게 있잖아요. 오늘 강의 중에서 제가 뭐 강의를 잘 못하더라도 오늘 꽂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이걸 친구한테나 누구한테 빨리빨리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나랑 같이 듣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터미 사업이 저는 그때는 잘 몰랐던 게 코로나 시기 저희는 좀 이리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본 팀이어서 그때는 세미나도 없고 이런 센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계속 소그룹으로 계속 모여서 했어요. 소그룹 모이고 크게 모이고 온라인을 모이고 계속 모였거든요. 석세스는 이렇게 같이 앉아보고 6명 이상 못 모일 때도 저희가 한
지금 어차피 말해야 되니까 거의 많을 때는 한 20명 가까이 저희 집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누구 띵동 하면은 신발을 막 들고 각자 다른 방에가 막 숨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고, 차량도 그 건물 누군가 이렇게 신고를 할까봐 그 석세스 하는 날은 차량은 들고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그래도 그 팀을 우리 팀이 단단해졌거든요. 그만큼 배우고. 근데 지금 뭐를 느끼냐면 오프라인이 지금 딱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느끼냐, 야 이런데 빨리 들어앉혀야 되는구나. 이때까지 나랑 같이 사업했던 사람, 나를 포함해서 나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거든요. 앉아서 사업 설명 듣는 도중에 와, 저 제가 들었던 그분이 저를 애터미로 데려오시게 했던 분이 32살에 애터미를 시작해가지고 그때 한 38, 39에 월 2,000씩 버는 성공자였거든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확 와닿았어요. 나도 이렇게 열심히 7년 동안 살았는데 이 사람 7년을 하고 한 달에 2,000씩 번다고? 나는 뭐 했지? 뭐 여기서 애터미를 뭔가 하면 나도 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애터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아는 걸 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와서 들어봐, 이게 괜찮더라, 뭐 어떻더라 어떻게든 데려가야 돼요. 데려가 다른 사람이 말을 듣고 그분이 앉아서 판단을 하게 돼.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성공자가 아니잖아요. 내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해모임은 아마 다 아시다시피 저희 친구도 내 아들도 아토피가 엄청 심했어요. 이 해모임하고 앱솔루트는 다들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제가 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는 안 하고 제 친구랑 저희 여러 가지 사례를 해드릴 건데,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저를 애터미 소개한 친구예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사마귀가 있어가지고 봄에 4월달에 5월달에 사마귀가 있어가지고 엄청 심한데 사마귀 한 20, 30개를 다 뽑았어요. 핀센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뽑았는데,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면역력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면역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유산균하고 해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모임하고 유산균을 꾸준히 우리 아들한테 먹였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같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한 3년 동안 그 집 아들이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애터미를 소개한 그 친구, 제가 좀 너네 아들이 아토피 그렇게 심한데 좀 먹여봐라, 우리 아들 다 나왔다 해가지고 좀 먹이는 줄 알았어요. 따로 애터미 데려왔잖아요. 그럼 내 말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애터미 데려와가지고.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그 집 아들이 왔는데 또 여기가 버짐이 먹고 막 아토피가 막 다시 재발한 거예요. 저는 야, 얘가 왜 아토피 다시 재발해? 얘 해모임 안 먹어? 유산균 안 먹어? 했더니 안 먹였다는 거예요. 좀 그렇죠? 이거 나를 애터미에 데려와가지고 내가 애터미 제품이 좋다고 걔도 눈으로 우리 애가 이게 아토피가 나아진 거 보면서도 안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야 꼭 먹어. 왜 안 먹여? 먹여야지 하고 한 달 반에 두 번 안 먹이고 지금 깜짝까지 사라졌거든요. 지금 한 3년 넘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두 가지. 이렇게 나를 애터미 들어놓은 친구도 내 말을 한 번 말하고 안 듣는데 서너 번, 다섯 번, 여섯 번은 말해야 되고, 애터미 제품의 아토피나 이런 게 좋은 거는 꼭 적극적으로 추천하셔가지고 그분도 그 애터미에 관해가지고 효과를 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를 애터미 세미나에 데려갈 때 우리 요 앱솔루트 화장품을 쓰고 얼굴이 트러블이 생겼다고 반포말라 가면서 저를 애터미 우리 본부장하고 소개를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저희 집에는 애터미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쓰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피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우리 애터미계 이영애라고 김영애라고 그 김씨거든요. 김영애라고 이렇게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는 그럴 수도 있지만 트러블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안내를 잘해주고 꾸준히 쓰면은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 화장품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모엠 스토리는 다 아시고요. 자, 화장품도 생얼백부터 해가지고 계속 괜찮사죠. 량도 계속 늘리고, 그리고 우리 화장품이 앱솔루트를 쓸 때는 저는 요 우리 이브닝 케어랑 꼭 같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약을 한번 말할 건데요. 치약 요즘에 모기가 엄청 많으시죠. 제가 한번 어디 저녁에 늦은 저녁에 어디 갔다가 모기한테 그냥 모기밥이 돼가지고 왔어요. 막 너무 간지러워서 어디를 긁어야 될지 몰라. 막 가려운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러 갈 때 비누로 안 씻고, 우리 저 치약이 뭐예요? 수용성이잖아요. 치약을 쫙 짜가지고 온몸을 막 씻었더니 그렇게 가렵던 몸이 나오니까 개운한 거예요.
깔끔하게 가려운, 하나도 가려운, 그래서 아, 어디를 긁어야 지 다, 어디나 다 가려워. 그런데 발은 안 됐어. 그래서, 요즘에는 어때요? 이제 휴가철이 시작됐으니까, 요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내 고객님들한테, 요런 것도 있다, 요렇게 한번 해봐라, 요렇게 추천도 한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반품률 보면 알아요. 안 좋으면 무조건 반품하잖아요. 반품률을 딱 보면 제품이 좋으니까 반품 안 하는 거지. 싸다고 반품 안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가 옛날에 이니스프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브로우가 3,000원밖에 안 하는 건데 절반을 쓰고 안 좋다고 반품하러 오는 고객이 계신대요. 그러면 사서 반품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아서 반품하는 건데 우리는 비싼 것부터 싼 거, 업의 여러 가지 제품, 회원의 매매량이 1,600만 명이 있는데 반품률이 0.24밖에 안 된다는 건 제품률이 너무 대단한 거라는 거기 때문에 진짜 1,600만 명이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부터 아까 그렇게 좋고 싼 거 내가 먼저 써야 돼. 내가 먼저 써보고 저는 애용을 안 한 게가 문제. 쓰긴 썼어. 근데 저는 이 성격이 워낙 대충대충이어서 심플한 거죠. 그냥 대충대충 썼어요. 근데 화장품 좋은 걸 알겠어. 근데 누구처럼 뭐 이렇게 뾰루지 하나 났는데 없어졌더라 이게 아니야. 그래서 쓰실 분들은 진짜 세심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세심하게 제품을 잘 애용하시는 분수록 사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고객님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 뭔가를 그 섬세함을 얘기해줘. 그러니까 제품이 나가고 이분이 이 고객의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제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터미 소비자로서 진짜 애용을 해야 된다. 애용이랑 사용이 틀리거든요. 애용. 네, 요거가 어찌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트를 무조건 체인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아자몰, 애터미몰 뭐나 다 했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뭐를 사더라도 애터미몰, 아자몰. 저번에 청소기를 샀는데 저번 주에 아자픽의 청소기가 한경이 청소기인가 아자몰의 아자픽의 60 얼마짜리였어요. 근데 19만 얼마 했는데 제가 살까 말까 그 전에 거는 뭐를 썼냐면 그 부부의 세계에서 나오는 그 뭐 그것도 아자몰에서 한번 제가 60 몇만짜리로 15만 3천에 그때 땡 잡아 샀던 적 있어요. 근데 애들이 자꾸 많고 하다 보니까 살짝 좀 잘 이게 안 돼가지고 바꿀라 말라 하다가 제일 마지막 날에 바꿨는데 며칠 전에 왔거든요. 아 진짜 좋아요. 그 뒤에 바퀴도 크고 그 진 잘 그거가 되거든요. 19만 3천인가 얼마에 득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거는 잘 봐가지고 딱 나왔을 때 아자픽 같은 데는 진짜 저렴하게 기기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자픽 같은 거는 매주마다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마트를 체인하는 거 그 안에서 모든 거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애용자라 돼서 내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쓴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 꼭 거품 입에 거품을 얘기해줘야 돼. 무조건 입에 거품이요. 좋은 제품 꼭 자랑을 하고 야 너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든 바꿔봐. 그 바꾸는 게가 내한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좋잖아요. 돈을 아낄 수 있고 진짜 우리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강의를 듣고 깜짝깜짝 놀라고 저도 집에서 이렇게 제품 체험을 하거나 할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오메가3를 해서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해보거든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라 다른 거는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제가 비린내에 좀 민감한데 막 올라올 정도로 근데 우리 거는 순도가 너무 맞고 막 보면은 야 우리 오메가3 전에는 몰랐는데 19,200 절차면 싸잖아요. 싸니까 거기가 소중해 안 보여. 근데 딱 비교해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거 진짜 우리가 이거를 진짜 손님들한테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건 뭘까 하네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건 쉽게 산패가 돼. 그분이 내 고객이나 내 가족이나 누군가 다 내가 안 한 애터미를 안 먹고 다른 걸 먹으면 혹시 몸에 안 좋은 걸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애터미 거를 추천을 한다. 그리고 후원수당을 받고 계속 이런 시스템에 나와서 들으면 되는데 애터미는 요거는 가입비 유지비는 다 없고 저는 딱 한 가지 시간 되려 하니까 한 가지를 딱 업을 하면 무한 단계 글로벌 저는 이 두 가지를 딱 뽑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애터미를 하는 게 상한선이라는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8살, 우리 사장님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시는데 지금 올해 몇 살이시죠? 33살이에요? 야, 저보다 5살 어리군요. 아, 그러세요? 네네네네. 야,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시는 모습이, 네, 너무 저는 오늘, 오지 말라고 했는데, 좀 응원단을 좀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먹고 놀고 이렇게 자유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제가 결혼도 빨리 하고 임신도 빨리 했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육아를 하고 그리고 계속 말하다시피 일을 계속 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이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저도 계속 놀려고 해요. 지금도 애터미를 하면서 그냥 일만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친구 만나고 어디 다니고 뭐 가면서 뭐 애터미 얘기도 많이 하긴 하겠죠. 그래도 저는 제 삶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데 그 계속 못 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에 제 목표는 그래요. 42살에서 43살의 임패를 가고 그 2년까지는 45살까지 나의 파트너 사장님 나랑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임패를 보내고 45살부터 아직도 다리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다리가 떨릴 때 어디를 다니지 말고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가라. 저는 45살이면 그때 나 엄청 젊었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제 인생을 제대로 누리려고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하선 무한단계 글로벌은 그거예요. 어떻게든 다른 데는 단계를 나눠. 무한단계는 알고 글로벌은 알겠어요. 자꾸 단계를 끊어놓으니까 어떻게 무한제로 내려갈 수도 글로벌로 안 돼. 내가 아는 사람 몇 명밖에 10명밖에 없는데 거기서 또 끊어 단계를 끊어놔. 그럼 어떻게 더 무한대를 갈 수가 더 글로벌 갈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우리 회장님 그랬잖아요. 여기서 반팽이 몇 단계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근데 다른 데 단계를 떨렁 끌어놔. 내가 어떻게 무한대로 글로벌로 나갔냐고요. 근데 애터미는 무한대라는 여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서 꾸준히 스폰서 파트너랑 같이 꾸준히 이 시스템 속에서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된다. 이런 후원수당은 한번 받아보면 알아요. 이거 제가 말을 100번 해도 제가 오히려 말을 할수록 사람들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직접 한번 받아보시면 30부터 받아보시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말해봐도 쓸데없어요. 한번 받아보면 통장에 돈이 찍힙니다. 그리고 이 판매사는 15일간에 좌라인 250, 우라인 250 이렇게 협력을 같이 해가지고 만들면 내가 판매사는 첫 직급이 되고요. 이렇게 모두 7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우리는 일을 졸업한다는 일. 다른 일은 우리 일을 계속 해야 돼. 근데 7단계까지 내가 이제 했던 1학년생은 2학년을 올라가려면 1학년생 2명 그리고 내가 3학년 올라가려면 2학년생 2명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제대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끌렸던 게 여기 우리 요 현금 프로모션을 다 합하면 뭐예요? 136,300만. 저는 여기에 딱 끌려서 지금 애터미 사업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에 그때는 이것밖에 안 보였어. 이거 받은 거 뭐예요? 우리는 1억씩 매일 나오잖아요. 어제 우리 손연아 팀장님이 강의를 했는데 8,400억의 가치고 우리가 그거를 10년 내에 애터미 성공했다. 하면은 지금 요 앉아있는 한 시간에 얼마인 줄 알아요? 200만짜리 강의입니다. 한 시간 200만짜리 강의를 우리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치를 몰라. 앉아있는 것만 해도 200만의 가치거든요. 10년 동안에 무조건 애터미 사업을 성공을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200만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 3대까지 상속하면 840억 원씩 가치를 우리 대대손손 가지고 간다 하면은 이렇게 안 좋은 경기 점점 안 좋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몸으로 실감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랑 전쟁이랑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거를 꼭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교육 같은 거는 다 했잖아요. 우리 탑센터도 너무 잘하고 있고 뭐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그리고 이번에 석세스 자 석세스 다 가실 거죠? 네, 석세스 무조건 가셔야 되고 나 혼자 가야 되면 돼요 안 돼요? 네, 무조건 아무 사람이나 한 명 꼭 모시고 가가지고 이번에 12번째 12번 그분이 그래도 초창기 아마 역사가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또 모든 분들한테 큰 비전이 될 거니까 꼭 그 세미나 현장에 가셔서 애터미의 비전을 더 보시고 애터미에서 한 단계 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 같은 것도 다 회사에서 해줬으니까 우리는 그냥 도전을 하시면 돼요. 도전을 하고 끝까지 하고 한 단계 나를 넘어서서 애터미에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면은 진짜 매일매일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